불평하고 싶지는 않지만 띵 추가 기능이 있는 상자를 열라는 알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게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물을 마시라고 알려주는 앱, 좋아요, 댓글, 다양한 앱의 메시지. 아, 이건 좀 심해요. 좋아요, 첫 번째 단계, 알림을 끄세요. 더 이상 작은 빨간 표시가 나타나서 지난 30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면 클릭하라고 유혹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알림을 확인하고 잠이 완전히 깨기도 전에 벌써 트위터에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될 거예요. 전날 밤에 꼭 하겠다고 다짐한 아침 조깅, 룸메이트들과 아침 식사를 즐기며 대화하기, 아니면 지각할까봐 서두르지 않고 출근을 하려던 계획도 물 건너갈 거예요. 하루 중 따로 시간을 정해서 대부분의 알림, 메시지 및 게임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30분도 안 돼서 한 번씩 확인하는 건 너무 피곤해요. 테이블 위로 뛰어오르려는 이 고양이 좀 보세요. 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비디오가 벌써 끝났네요. 다음은 웃기는 강아지 비디오 모음이니까 섭섭해하지 마세요. 지금 몇 시죠? 잠깐, 이럴 수가. 비디오를 2시간 연속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당장 멈춰야 해요. 오프라인 모드, 빠를수록 좋아요. 네, 오프라인 모드에서 가능한 많은 작업을 수행하면 주위가 덜 산만해집니다. 이게 바로 피처폰의 핵심이죠.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끊임없이 스크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도 모르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핸드폰이 너무 똑똑해졌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덫에 빠지면서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도 흥미로운 팟캐스트, 음악처럼 자주 필요한 것들은 휴대폰에 다운로드하세요. 오프라인 모드는 두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휴가를 주는 셈이 될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더요. 이메일은 안 돼요. 이건 그저 습관이 되었고 우리는 그 사실조차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피드를 확인하면 자동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게 돼요. 아침 10시든 밤 10시든요. 그래서 퇴근을 해도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료의 답장, 항상 잠들기 전 한두 시간의 일로 이어지는 상사의 간단한 부탁, 잠재 고객의 이메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억에서 지울 수 없고 못 본 척 할 수 없는데 보통은 내일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급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아침에 해결하세요. 이메일 알림을 듣고 확인하느라 영화 감상이나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를 방해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메일은 안 돼요. 다른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앱도 마찬가지예요. 전화, 문자, 사진,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피처폰에 필요한 기능이고 일상생활에 큰 방해 없이 매일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소셜미디어, 뉴스 앱, 게임,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재미있는 앱은 스마트폰이 주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마치 서프라이즈 하면서 시간을 훔치고 해야 할 일로부터 주위를 딴 데로 돌리고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종종 깨뜨리게 만드는 것들이죠. 기본 앱은 괜찮지만 그런 추가 앱은 하루 중 특정 시간 동안만 사용하세요. 저번에 있었던 그거 봤어? 잠깐 내가 보여줄게. 아, 제 대화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새 제 손에는 전화기가 들려있고 친구에게 제가 본 그 바보 같은 뉴스 기사를 보여주려고 브라우저를 스크롤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도 손에 전화기를 들고 오늘 뉴스를 보여주려고 해요. 말없이 목을 구부리고 앉아서 그다지 흥미롭지는 않지만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을 보고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친구와 커피를 마시면서 뉴스를 읽거나 라디오에 나오는 가수가 누구인지, 그 노래가 누구 노래인지 브라우징하고, 아니면 브라우징하느라고 바빠서 친구를 만나는 일조차 몇 주째 미루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항상 친구들에게 시간이 없다고 하죠. 브라우저도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사용해서 하루 종일 스크롤하지 않도록 하세요. 흥미로운 건 적어놨다가 나중에 확인하세요. 물론 때로는 앱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앱을 삭제하고 필요할 때 다시 설치하는 건 상당히 성가신 일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필요한 걸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앱스토어를 제거하거나 첫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길 수도 있어요. 이 모든 방법이 너무 어렵고 유혹을 이길 자신이 없다면 피처폰 레이어를 추가하고 스마트폰 스크린을 몇 개의 기본 앱만 가진 구식 버전으로 바꾸어주는 앱인 심플 앤 런처가 있어요. 한 번에 20개의 앱이 보이면 왠지 더 많은 앱을 설치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구식 스크린을 보면 기분이 이상하고 처음에는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그렇게 관심을 끄는 앱이 많았는데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질 거예요. 할아버지가 좋아요를 눌렀어요. 하지만 알림이 꺼져 있어서 그것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알람시계. 이 기능은 피처폰만의 기능은 아니지만 예전에 사람들은 알람시계를 사용했고 아마 이 방법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실히 쉽게 도와줄 거예요. 아침, 그리고 자기 전에도 전화기가 없으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자리에 누워서 어떻게 하면 오후 시간을 다시 뭔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할아버지의 얼굴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번 말했지? 전화기 좀 그만 보라고. 넌 전화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 좋아요, 할아버지. 이번에는 할아버지 말씀이 옳았어요. 이번에는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맘만 먹으면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있는데 왜 내가 이런 피처폰을 써야 하지? 왜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인구의 66%가 노모포비아를 겪고 있어요. 노 모바일 폰 포비아. 즉,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이에요. 네, 3명 중 2명은 휴대폰과 완전히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70% 이상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도 그중 한 명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밤중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휴대전화를 켜는 일이고 3%는 잠잘 때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어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문자 메시지를 단 1분 안에 답장해요. 그래서 말인데 70% 이상이 화장실에 갈 때 휴대폰을 가지고 가고 20%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느니 차라리 일주일 동안 신발 없이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2,600회 이상 전화기를 만지고 10%는 5,400회 이상 전화기를 만지는 스마트폰 중독자예요. 한시도 손에서 전화기를 놓지 않는 셈이죠. 자동차 사고의 25% 이상이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합니다. 1년 365일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단 1분도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아요. 그건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절대로 전원을 끄지 않아요. 브라질은 스마트폰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2위는 중국, 3위는 미국이에요. 58%의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유사기기에 소비하는 시간을 제한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인정했어요. 41%가 성공했어요. 보통 사람은 깨어있는 동안 12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며 스마트폰 소유자의 85%는 가족이나 친구와 어울리고 대화하면서도 전화기를 확인해요. 사람들은 매일 소셜미디어에 144분을 소비합니다.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일생에서 약 5년 4개월을 소셜미디어 피드를 스크롤하는 데 보내는 셈이에요.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5년 반의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와, 제 말을 못 믿겠다고요? 좋아요, 이해해요. 그렇다면 이 비디오를 다시 시청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걸 테니스공으로 바꿔보세요. 정말로요.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